자, 6부 가봅시다. 6부 같은 경우는 저는 은상공상은 얘기를 아예 못 들었고 네. 금상만 얘기를 들었거든요.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이 6부 같은 문제는 좀 약간 실험적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거는 그 2D에 전개도 두 가지 샷을 보고 어떤 형상을 올바르게 맞는 형상을 상상할 수 있느냐, 그게 이제 제일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형상을 이 화면에 잘리면 안 되는 제한 조건 안에서 자기가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나 연출에 있어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담아냈냐, 그런 것까지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, 그럼 구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잘하는 그림이 별로 없었다고 그러고 네,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형태를 못 그린 그림들도 되게 많아서 하고 전개도를 보고 어찌됐건 형태 상상력을 보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랬을 때 다른 애들과 금상에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옆에 튀어나온 부분을 저기에서는 원기둥으로 상상을 해보고 나무에서는 용변체로 표현을 한다는 거를 되게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맞아요. 저도 이거 전개도 봤을 때 유일하게 다양한 해석으로 다른 거는 지금 거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딱 저 부분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육면체, 저는 크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봐요. 육면체 모습도 가능하고 직육면체,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비례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원기둥은 아니고 정면에서 보더라도 좀 타원형으로 생긴 그런 원기둥으로 나와야 될 텐데 저 모습도 가능하고 또 U자요? 그죠. 어떻게 한쪽은 절반은 육면체인데 절반은 그런 원기둥의 절반처럼 되는 그렇게 세 가지 모습이 가능할 것 같은데,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선작도 봤지만 저 육면체 형상도 제대로 생각 못한 그림도 되게 많았고 특히 저 바닥에 구멍 뚫린 거를 좀 다르게 해석한 그림 정말 많았는데 그 와중에 여기 있는 그림들은 특선 이상 그림들은 틀리진 않았더라고요. 틀리진 않았고 본상작 그림도 당연히 틀리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 또 유일하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혼자 그렇죠. 보여줬잖아요. 또 명확하게 보여준 부분이 있어. 저런 부분이 또 은상동상이랑은 확실하게 더 좋은 점수 받는데 한몫을 했을 것 같아요. 금상에서 다양한 재질감을 이제 잘 그려냈는데 표현을 되게 잘했더라고요. 근데 보면 그림자의 차이도 재질감마다 다르게 좀 무거운 건 또 무겁게 나무는 또 브라운으로 유리는 또 투명체처럼 그림자를 잘 표현을 했고 일단 자연스러운 정도가 그 정육면체 드로잉에 대한 부분인데 교수님들이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시중에 볼 수 있는 제품으로 이제 기초 디자인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이런 기본 도형으로 내니까 애들이 더 그걸 잘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드로잉을 잘 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. 사실 제품 디자인으로 기초 디자인 애들 뽑았는데 정육면체 그려보라고 하니까 애들이 시점을 바꿔서 못 그리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기본 도형 문제를 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교수님이 뭐 입시를 왜 하는지 몰라하는 학생이 많다고 뭐 대학교 오니까 입시 거 다 잊어버리고 전개도를 가지고 이제 해석한 형태를 세 가지만 딱 담아내잖아요. 이제 그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저 원뿔처럼 튀어나온 저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데 있어서 시점을 어떻게 담아내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실루엣을 좀 제대로 살릴 수가 있고 또는 안 튀어나오게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. 좀 정면에 가깝게 바라볼수록 동그라미의 형상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옆에서 보면은 대부분 좀 세모난 형상이 부각될 수 있는 저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기본적으로 해주면서 역시 저 원뿔 부분에 집착하다 보면은 당연히 좀 잘 안 보일 수밖에 없는 반대편 바닥면에 저 구멍 뚫린 부분 저것도 이제 적절하게 하나에서 좀 보여주는 그 세 가지 작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본상 수상작들은 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동상 같은 경우는 바닥 부분이 없긴 하지만 또 투명체 재질 하나를 좀 활용해서
내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어떤 형상이 좀 인식을 하고 있다. 대신 그리고 또 그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화면상에 담기는 위치나 그런 것들이 좀 색깔이나 이런 걸로 가장 강조될 수 있고 위치적으로도 좀 먼저 일단 눈이 가는 위치에 뒤에 비치는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것은 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금은동상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세계의 형상을 좀 담아내는 데 있어서 자기가 좀 더 강조하고자 싶은 그런 색깔이나 명도 계획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. 금상 같은 경우는 무채색 속에서 저 유채색의 나무를 좀 활용하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고 은상 같은 경우도 역시 무채색 속에서 유채색인데 또 저 보색을 또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더 시선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도 보여지고 동상도 비슷한 개념에서 화면에서 그런 강약에 대한 부분을 색깔이나 재질을 같이 활용했었고 주조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이 잘 보여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은상이랑 금상이랑 보여지는 모습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일단 뭐 금상이 금상을 봤던 이유는 아까 예진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개도에서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일단 형태력이 너무 좋고 표현력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그림자에서도 소재에 맞게 좀 다양하게 표현을 했다 이게 좀 더 좋은 점수였던 것 같은데 은상은 되게 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은상이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문제에서 되게 헷갈릴 수도 있었던 그 전개도의 뒷부분이죠 그 타원이 안으로 좀 뚝 들어가는 부분의 형태가 좀 틀리긴 했지만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육면체의 탑사키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지루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위에서부터 점점 내려올수록 육면체의 이제 가운데 축이라고 하죠 그게 점점 보이는 시점으로 바뀌는데 그러면서 작업폭이 갈수록 이제 넓어지죠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육면체의 뭐 완전 측면이든 아니면 뭐 45도 각도든 다 같은 두께로 들어간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은 그걸 좀 이해하고 접근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루할 수도 있는 탑사키 안에서도 외곽의 변화가 좀 있게 들어간 게 좀 좋은 점수였던 거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들도 그걸 알고 뽑아주신 거 아닌가 저 처음 은상 봤을 때 윙? 뭐 이랬는데 계속해서 좀 보면 색깔을 약간 느낌이 있어요 색깔을 넣을 때도 소재를 넣은 방향에 맞춰서 좀 빨파도가 1도를 이렇게 떨어지는 거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려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저는 매력이 약간 은상 많아서 그런가? 은상은 은상이다 이 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제한 조건이 있었잖아요 세 개만 넣어야 되고 잘리면 안 되고 그 조건을 좀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이제 구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많지 않은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그 운동에 전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금상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애들이 땅에 붙어 있으면서 나열되는 방식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은상은 쌓는 방식 동상은 이제 우리가 보통 공간 기디 공간 구성할 때처럼 좀 날아가는 방식 세 가지 정도가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잘 그린 그림들로 뽑히지 않았나 특히 이제 은상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쌓아서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잖아요 거기서 제일 효과적인 그 큐브를 돌린 듯한 쌓여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시점이 제일 효과적으로 담긴 것 같고 동상은 저렇게 공간 구성 날아간다고 했을 때 두 개는 좀 가까이 배치시키고 하나 좀 떨어뜨리면서 또 화면에 주조를 잘 만들어줘 금상도 이제 땅에 붙어있는 것들 안에서 시점이 튀어나오는 콘의 시점이 바뀌고 또 저렇게만 또 나오면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좌측 하단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땅에 좀 붙어있는 모습이 좀 틀어지게 사용돼서 좀 변화를 준 것들도 되게 재밌게 활용된 것 같아요 사실 저 은상 구성이 제일 쉬워 보이긴 하지만 육면체만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게 제일 틀렸을 때 가장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이잖아요 그렇죠. 동상 자체는 따로따로 봐도 무관하지만 쟤네들은 서로서로 한 칸씩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좌우에 대한 축 변화도 있고 상하에 대한 그 면적 변화도 있고 그런 거를 되게 민감하게 잘 봤던 그림인 것 같아요 잘 보면 또 착착 쌓아올리는 게 아니라 맨 위에 거 살짝 뒤로 가 있고 그런 앞뒤 공간 그리고 약간 반사를 보여주기 위한 맞죠 큰 그림이죠 이제
화지 활용은 금상이 이제 제일 잘 보는 것 같아. 금상 찬양하는데. 아니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거. 마치 국민대 때 아기새? 아기새 같은 느낌이라. 형태적으로는 저게 제일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물론 좀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잘 접근했던 것 같아요. 동성과 같은 구성이 제일 많지 않았을까요? 그죠? 그리고 이제 그다음 무난했죠. 네. 그럼 네.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. 네.